여러분, 오늘 제가 어디에 온 줄 아세요? 바로 살랑살랑 구체전에 왔어요. 앞에 계신 두 분의 표정. 너무 사물 너무 진지하세요 지금. 선생님들 이상하게 하세요. 이건 뭐지 하는 표정이세요. 왜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우리도 붙이는 거 찍는 거 맞지? 아, 지금 우리 녹화 중인 마신. 우리 지금 김영석 부장님 그리고 우리 구상구 선생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아니 이번에 살랑살랑 부채전 다섯 번째 나 벌써 이렇게 이어졌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어른들은 이제 단오절을 다가오면 이제 부채를 서로 나눠주고 하는 풍습이 있듯이 제주 손목에서도 예전부터 단오절 쯤에서 서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해주는 이제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녹화하면서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말 좀 해보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의 사진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회장님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구상구 선생님이시라고. 예. 아니,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혼내시면서 가르치셨나요?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선생님 앞에서? 아,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선생님, 빨리 힘을 내세요, 빨리. 거기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장님이시지만은 40년 전에 고등학교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그때부터 울렁증이 좀 있었어요. 아니 나는 울렁증. 선생님 워낙 혼내시면서 가르치셨나. 한 분을 왜 똑바로 못해? 이러면서 막. 예, 예. 과거에는 그 용도가 참 많았습니다. 바람을 붙이는 용도, 숯불에다가 불 일으키는 그 불 붙이는 용도.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얼굴을 가리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렇죠. 예. 무당들도 옛날에 부채를 들고 막 사실 이렇게 막 예. 구슬할 때도 막 하잖아요. 예, 보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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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굉장히 춤을 잘 추거든요. 저도 오늘 이렇게 부채전 한다고 해서 살짝 축하 공연을 좀 준비를 했어요. 예. 회장님도 지금 적응하셨어요. 적응하셨어요 지금 회장님. 아니요, 저희 노래방에서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당황스럽네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아이고. 뭔가 동백들의 이런 향연이다 이런 건 느껴져요. 아, 동백으로 모시는구나. 예. 아닌가요? 맞죠? 관장님이 그리시고 그 다음에 글씨는 제가 썼습니다. 단풍을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발로 저는 이 단풍에 맞는 제발로 이렇게 썼습니다. 상엽홍어 2월화라고 썼습니다. 서리 맞은 단풍이 2월의 꽃보다도 더 붉다, 더 아름답다. 이것은 중국의 두목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유명한 시, 한시의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겨울에 그렇게 강력한 찬바람과 비바람 속에서 맞은 그 단풍이 실제 3월에 이렇게 뿅 하고 핀 그 예뻐 보이는 그런 꽃보다 더 아름답다. 짙고 아름답다. 예. 그런 어떤 내면의 깊은 그런 그렇죠.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네요. 예. 이 보시기에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어울려 보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산이잖아요. 예. 다른 한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산이라는 표현 하나만은 산이란 단어 하나로 제가 산시를 잘 쓰셨구나 이런 거 살짝 느낌이 왔거든요. 아, 어떻게 저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아, 진짜? 선생님은 다르시네요. 와. 청산 불묵 천추화. 청산은 불묵, 이 먹묵자입니다. 먹칠을 하지 않아도, 굳질을 하지 않아도 천추, 영원토록, 네, 오래도록 그림과 같다. 이야, 앞으로도 이 살랑살랑 부채전 계속적으로 많이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전시회라고 들었어요. 알바를 못 들으셨어. 버타니컬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버타니컬이 사실 그 식물의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정말 몰랐어요. 제가 오늘 그냥 느낌으로 일어나서 입고 온 옷이거든요. 아, 예. 제가 오늘 전시회랑 너무
그림이 그대로 여기 몸에 박혀 있어가지고 네. 너무 놀랐어요. 보테니컬 드레스입니다. 여기 상점수 괜찮나요? 98점. 보테니컬 더욱더 인터뷰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가님 근데 이 보테니컬 아트가 사실 우리나라에 유행한 지 조금 되잖아요. 그게 뭐 자연주의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오는 것도 있고 이제 보테니컬 아트의 장점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집중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소모 시간이 그냥 네,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새로운 힐링 프로그램으로 아. 주목받고 있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의 버테니컬 서방영 씨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집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버테니컬 아트 집콕 트레이닝이에요. 전체적으로 이파리는 이파리대로, 자 열매는 열매대로 이렇게 다 밑바탕을 다 이렇게 칠해놓는 거예요. 제가 색연필로 하나 하나 결을 살리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격 급한 사람 못하는 거. 저 정말 못하겠더라고. 많은 분들이 또 힐링도 하고 또 전문적인 차원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알려져서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메타니컬 동호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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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방송 마칠게요.